식후 30분마다 약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요. 컵! 죄송합니다. 상환이 형, 아까 잘 요거만 위주로 해주셔야 했는데? 자, 요거도? 조심해요. 상처가 가볍진 않아요. 고마워요. 이 상처들 많이 아팠겠다.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요. 고맙습니다. 다 됐어요. 조심해요. 상처 가볍진 않아요. 고마워요. 이 상처들 많이 아팠겠다. 식후 30분마다 약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병원 보험 안 되는 건 알죠? 네? 윤성 씨나 리트리버 큰 애들이나 몸무게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일어나 안되부터 30분마다 약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병원 보험 안 되는 건 알죠? 네? 윤성 씨나 리트리버 큰 애들이나 몸무게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큰 애들 치료비로 받을게요. 5만 원. 뭐 비싼 밥이나 술로 낸데도 환영이고. 아프니까 술은 안 되겠다. 무섭네.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쏠게요, 내가. 다 됐어요. 조심해요. 상처가 가볍진 않아요. 이 상처들 많이 아팠겠다. 멋있다 가야겠다. 우리 병원 보험 안 되는 건 알죠? 네? 윤성 씨나 리트리버 큰 애들이나 몸무게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큰 애들 치료비를 받을게요. 5만 원. 뭐 비싼 밥이나 술로 낸데도 환영이고. 아프니까 술은 안 되겠다. 무섭네. 다음에 한번 제대로 쏠게요, 내가. キムヨンジュ検事の元妻のセヒからキムヨンジュ検事の服を渡されるシーンです。오케이. 이웃입니다. 지금 데까지
좀만 더. 도대체 윤성 씨 어떤 남자예요? 위험한 남자. 출근해야죠. 혹시나 하고 갔더니 헤어질 때 못 챙겨간 영주 씨 옷이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 안 했나? 김영주 검사 제 전 남편이에요. 몸이 비슷할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警備不備の件で謹慎処分を受けたナナを連れ出してドライブをしながら慰めるシーンです。ユンソンの優しさが感じられるラブリーなシーンですね。진짜 내가 생긴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다시 스탱땡이네. 나라면 껌뻑 죽는 여자들 많아.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아, 시원하다. 이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네. 너 진짜 내가 생긴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다 제 스탱땡이야? 나라면 껌뻑 죽는 여자들 많아. 어?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 가득 하나 채울걸? 완전 왕방방 재식인데. 네. 뉴욕 사람이. 진짜 내가 생긴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다 재수 땡땡이냐? 아, 나라면 껌뻑 죽는 여자들 많거든? 잠실 주경기장에 번호표 받고 기다려. 알아? 완전 왕왕왕 재수 땡땡이야. 그래, 잘했어. 일단 이거 지민지군 선생님 하나 있고요. 네. 빼가지고 마스크 잡시다. 날게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지금 거의 반복하러 미안해. 시원하다. 이제 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너 진짜 내가 생긴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다 재수 땡땡이네? 나라면 껌뻑 죽는 여자들 많거든? 어? 잠실 주경기장에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완전 더 왕왕왕 제스팅. 비운다. 어? 아,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맞았다. 됐다. 오케이. 왕왕왕이! 주인들을 담당했어. 시원하다. 이제 가슴이 좀 뻥 찍는 것 같아. 너 진짜 내가 생긴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나라면은 껌뻑 죽는 여자들 많거든? 잠실 주경기장에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완전 더 왕왕왕 재수생이. 비운다. 어? 비오는데요? 비워. 됐어요.
샵. 그런데. 샵. 항상 그러더라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먹어. 산에서 먹으면 기분이 안 나. 여기에 대학밖에 싸야 되겠다. 야, 대학밖에 싸야 되겠다. 야. 비프 가져와. 내 참고로 이거 옷도 아니지? 날씨에 비가 와. 아 진짜 비 와요. 비가 오네. 괜찮아. 폰 가지고 왜? 컷. 잠깐만. 자 이제 완전 좋아진 좋아진다. 네. 아 형님. 야 앞에 그 형님 와있어 와있어. 네? 야 방금 거 다시 할 수 있냐? 있냐? 많이 안 되었지. 네. 바로 왔어. 네. いきなり大雨が降ってきます。二人はびしょびしょに濡れてしまいますが、なんだか楽しんでいるように見えます。お化けごっこをしているようですね。でも怖くないですよ、ミニオンさん。びっしょり濡れてユンソンの家に来た二人。ドキドキしちゃいます。우리 집 가지 왜요? 리비를 맞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 내가 더 가까워. 야, 가자. 아니 너 때문에 눈만 멀었잖아. 몸매도 꼬신 게. 開かなかったので NG でした。또많이죽인거거든요죽인게아니라네지금햇살과햇살이들어오니까좀웃기잖아밖에비오는데얼굴타이트하게들어가서버섯이야거의거의요즘시야니까이렇게봐요안뺄까요빼잖아빼게요